자, 이번 시간에는 그 국지적 최소 문제, 보통 우리가 영어로는 로컬 미니멈이라고 얘기하죠. LOCAL. 로컬 미니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데요. 사실은 그 신경망, 특히 딥러닝 초기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이 좋지 않은 로컬 미니멈에 빠졌을 때 최적화 문제가 어떠한 그러한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딥러닝에 대한 이해가 점점 그 깊어짐으로써 우리가 국소최적, 즉, 그 로컬 미니멈에 대한 이해도 좀 변했고요. 그 현재는 어떠한 상황인지 좀알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차원 서피스가 소위 우리가 비용 함수의 모양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이쪽이 뭐 W1, W2 두 개의 파라메타로 그 계산되는 그 비용 함수 J, W1, W2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서피스가 이렇게 됐을 때 보통 그 로컬 미니멈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움푹움푹 패여 있는 여러 개의 지점들. 그죠? 독립적으로, 물론 이게 가장 우리가 원하는 글로벌 미니멈인 위치이긴 합니다. 그런데 요 나머지 그 주변에 있는 다양한 그러한 모양의 그 저희 국소 미니멈, 그러니까 국지적인 로컬 미니멈들이 여기저기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2차원 그러한 그 저희 비용 함수에서는 이와 같은 모양이 가능할 법도 합니다. 한데 사실은 그 차원이 높아지면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모든 차원마다 1차원적인 국소 그 소위 로컬 미니멈이 만들어지려면 이와 같이 그 컨케이브한 조그만 그 아래로 처진 모양이 1차원 디렉션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만약에 2만 차원의 우리가 공간에서 즉 파라메타가 2만 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2만 차원에서의 각 차원에 이러한 그 미니멈 포인트들이 정확하게 겹쳐야지만 이런 로컬 미니멈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와 같은 예를 뭐 2차원까지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2차원까지뿐이 못 그리겠죠? 자, 그 2차원 형태에서 할 때는 뭐그두개 중에 하나가 겹칠 수가 있으니까 두 개가 정도가. 근데 만약에 2만 차원이면 얼마 정도의 확률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냐면 적어도 1 나누기 2의 그 2만 차원, 그죠? 정도의 그러한 그 확률로 이것이 겹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뭐 적어도, 그러니까 미니멈들이 겹치더라도 또는 하나, 두개 정도가 그 소위 이렇게 거꾸로 된 볼록한 모양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경사진 구조 또는 이렇게 경사진 구조로 만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만약에 로컬 미니멈, 국지적인 그 소위 그 최소 문제가 존재한다면 그 모양은 이와 같이 2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히 독립, 아이솔레이트된 그런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새들 포인트라고 하는 모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요즘에 그 저희 딥러닝 학자들의 말하자면 의견입니다. 이 새들 포인트라는 거는 이것이 말한장 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말한장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은 여기에 뭐 말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요. 뭐 이런 식의 말을 우리가 가정할 수 있겠죠. 뭐 예쁘진 않지만. 자, 이말 안장 포인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요 새들 포인트라고 부르는 점이 여기인데, 즉, 그 사람이 앉았을 때그 앉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 지점을 보면은 그 이런 그 요쪽 방향으로는 미니멈 포인트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 조금 색깔을 좀 바꿔서 표현을 해볼까요? 즉 그것의 수직된 방향으로는 색깔이 안 바뀌었네요.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이게 자꾸 색깔이 왜안 바뀔까요? 됐네요. 자, 이렇게는 미니멈 포인트지만 그것의 수직된 방향으로는 반대쪽으로는 이렇게 점선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즉,
소위 맥시멈 포인트, 최대점에 해당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새들 포인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새들 포인트에서의 비헤이비어, 즉 우리가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내려가다가 이 부분을 만났을 때 어떠한 시계로 동작하는지가 더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내용을 또 한번 다른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보통 그거를 그 플랫폼 문제, 우리나라 말로는 뭐 고원지 이라고 이렇게 굳이 그 번역할 수 있겠는데, 이 플래토라고 하는 거는 어느 지점을 말하는 거냐면 함수 기울기가 거의 0인 지점입니다. 그죠? 머스트 제로. 그러니까 0에 거의 가까운 그러한 기울기를 갖는 그 지점을 우리가 그 플래토라고 부르는데요. 이와 같은 플래토 지점에 우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하다가 이렇게 조금 조금씩 움직이다가 이것이 여기까지 도달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 그 보통 기존의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에서는 더 이상 그 진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어디겠어요? 이와 같이 이것의 수직된 방향으로 내려가면은 그 굉장히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그 다른 미니멈 지점을 잘 찾아가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법 갖고는 그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이 고원 학습에서 그 기존의 그 그라디언트 디센트의 그 속도 느린 거를 바로 모멘텀 메소드나 RMS 프롭이나 아담 방법을 쓰면은 여기서 빠져나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많이 쓰고요. 우리가 더 이상은 그 과거에는 사실은 로컬 미니멈에 대한 그러한 그 두려움이 많았고 그 우리가 잘못 구해진 값이 로컬 미니멈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컬 미니멈의 존재가.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이나 확률적으로 매우 낮아서 특히 디멘전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푸는 그 문제들의 그 입력 특징의 개수가 바로 차수가 되는데 그 소위 미니멈 그 공간을 그 소위 비용 함수의 그런 서피스의 차원이 되잖아요. 그 차원이 높으면 높을수록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아마도 미니멈 그 로컬 미니멈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고 그 새들 포인트들로 구성된 많은 그러한 그 굴곡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다라고 가정하고 이와 같은 모멘텀이나 RMS 프롭이나 아담 방법을 써서 우리가 그 미니멈 포인트를 글로벌 미니멈 포인트로 빨리 찾아가는 이러한 어프로치가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는 대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